올해 2021년도 놓고 보면 백화점은 매출이 좀 늘어났나요? 백화점이 작년이 한 25조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한 20% 정도 감소를 했는데 지금 30조 원을 훌쩍 오히려 넘었습니다. 네. 그러면 2019년도 코로나 전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그때보다도 1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예. 이게 몇 가지 이렇게 하이엔드 소비는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예, 이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판단하기에는 이제 명품 관련 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어요. 명품이 30%대까지 3분기 기준으로 늘어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분기에도 두 자릿수 이상 성장률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고가 관련된 수요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의류 시장은 사실은 계속해서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가 11월 달에 워낙에 강력하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속된 말로 얘기하는 아우터 수요가 거의 판매량이 떨어졌고 이 아우터 수요 자체가 눌려있던 기저가 올해 조금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류 판매 매출도 두 자릿수 이상 회복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기존에 좀 성장하지 않았던 품목 아이템도 좀 올라가고 여기다가 이제 명품 판매 비중 높은 회사는 더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2012년에서 19년에 거의 29조에서 30조 박스권에 계속 시장 규모가 막혀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뚫고 오히려 그때보다도 뭐 두 자릿수에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익성은 어떤가요? 백화점은? 수익성은 그래서 안 좋죠. 아, 명품들은 마진이 좀 작은가 보죠? 예, 왜냐하면 명품이라고 하는 거는 워낙에 직격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제품군이다 보니까 당연히 국내 백화점 같은 경우는 매입을 해가지고 판매되는 원가에 따른 마진을 구하는 구조가 아니라 판매되는 제품군에 대해서 특정 수수료 베이스로 가거든요. 네. 근데 당연히 잘 팔리는 제품군을 입점을 시키려면 수수료를 낮춰줄 수밖에 없는 거고 명품 비중이 과거에 10% 때는 의류 매출이 한 5, 60% 정도 됐을 때는 마진이 상당히 좋았는데 오히려 마진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이 백화점 업체들도 상당히 많은 구조적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영업 레버리지라고 하죠. 이제 고정비를 커버하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제 신세 같은 경우는 1, 2, 3분기에 2019년을 넘어서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했고 이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의 업체들이 그래도 뭐 영업이익률이 19년보다 좀 개선되지 않을까 백화점 사업부만 놓고 보면 그거 정도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그 광고 같은 걸 보면 그 온라인 명품 그 쇼핑몰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반란 뭐 등등해서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백화점 측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워낙에 명품 시장 자체가 고성장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명품이라고 하는 애들의 성장률이 저희가 상당히 지금 좀 애매한 게 명품 애들은 이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마켓, 그 오프라인 매장 자체를 적정 수준만을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뭐 백화점이 하나 생겼다고 해서 추가 입점을 시키는 게 아니라 상권 자체가 가장 메인인 상권에 한두 개씩 입점을 해서 결국은 상당히 희소성에 대한 원칙을 구축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명품 구매 대행 업체가 생겨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가품에 대한 인식 자체를 완전히 떨쳐버려 수 없는 소비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명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제품을 구매하면서 받는 서비스에 대한 이런 이제 무형의 가치, 뭔가 내가 프레스티지한 느낌 이런 그런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전체적인 수급 사항 자체가 당연히 뭐 제조사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온라인 명품 업체들 자체가 생겨난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장이 커지는 것 대비해서 이 수요가 이제 공급이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전통적인 고관여 제품군에 대한 인식 변화 자체는 조금 시간이 흘러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백화점에서의 뭐 이런 경쟁 플랫폼이 생겨났을 때 현재까지 영향력은 제한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 뭐 올해 이렇게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마트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는 조용해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제가 뭐 이제 주식적인 관점으로 접근한 모멘텀 소멸이죠. 예, 이제 이마트라고 하는 회사는 사실은 영업 실적 자체가 이제 반짝 코로나로 인해서 반짝 이제 빠르게 예상했던 것도 올라갔는데 일단은 상반기에 기존 점포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한 8%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동일 점포로 1년 전보다 한 8% 정도 성장을 했는데 3분기부터 기존 점포 성장률이 1.6%로 좀 빠지기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기존 점 성장률이 받쳐주는 품목 자체가 실제로 오프라인 방문을 해서 구매하는 고객층이 하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PP센터라고 하는 피킹 앤 패킹센터라고 하는 온오프를 연결시켜줘가지고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성장률을 보여주는 PP센터 기여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 자체가 이런 부분 때문에 3분기에 좀 예상했던 것보다 좀 하락을 했고 여기다가 주가를 강력하게 받쳐줬던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 연결 편입, 그다음에 이베이 코리아 합병 승인 이런 부분이 지금 종료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제는 뭐 예상할 만한 숫자 정도가 이제 나오는 구조인데 이제 영업 실적 자체가 3분기에 조금 슬로해지다 보니까
여기서는 제가 보기엔 모멘텀이 약간 부재한 구간이고, 결국 이 회사가 추가적인 모멘텀이 부각이 되려면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스타컴의 밸류에이션 자체를 많이 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스타컴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사실은 계속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관망세로 전환했다 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단기 지금 어쨌든 위드 코로나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는 아직 강력 조치가 강화됐지만 작년 베이스가 워낙에 안 좋거든요. 그러면 결국 내식 수요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전체 소비에서 내식 수요 빠지면 오프라인의 기준점은 4분기에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예상을 일정 부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 실적의 부진이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때문에 주가에 조금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마트가 한참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쓱닷컴, 뭐 이베이 인수 이런 거와 관련돼서 이마트가 이제 좋은 그 거점에 점포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오프가 연결돼서 굉장히 시너지를 많이 낼 거다. 네. 그래서 이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도 굉장히 상당한 그 강자가 될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게 3분기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냐면, PP센터라고 하는 게 오프라인에서의 효율적인 구조로 가져가가지고 정말 수익구조 자체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보이지가 않아요.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시장에서 계속 하는 거는 이제 PP센터의 구조 자체는 이마트의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쓱닷컴한테 공급을 하고, 쓱닷컴이 이제 매출을 발생하면서 이제 마진 자체를 쉐어링하는 구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오해라고 할까요? 온라인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보세요. 근데 현재까지 구조에서 온라인은 효율적이지가 못합니다. 네. 이게 효율적이었으면 뭐 쿠팡도 흑자고 네이버도 흑자고 다 흑자죠. 사실은 별로 효율적이지가 못한 구조에서 이마트는 이제 PP센터를 활용해서 온오프를 연계해서 상당히 이제 마켓을 지배할 수 있을 만한 인프라 구축이 이제 경쟁사보다는 좋지만 문제는 이거를 또 하기 위해서는 라스트 딜리버리를 해야 되는 물류센터를 추가적으로 증축을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캐펙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펙스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고정비 자체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간에 진입할 거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이제 올해 초에 넘어올 때 하도였지만 대부분의 물류회사들의 택배 단가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구조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여러 가지의 편의성도 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에 대한 경쟁력 자체가 하나 있는 부분. 그렇죠. 싸야지 사는 네. 거죠. 네. 이 과정에서 오프라인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고정비에 대한 부담감이 낮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기업이 진행되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약간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나쁘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과연 이게 저희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만큼의 적절한 수익성, 뭐 투자자라고 평가하는 거 제가 기대하는 거 계속 수익성이 나올지는 사실은 저도 의구심이 있어서 계속 이런 관련 보고서를 조금 내고 싶고요. 쿠팡의 케이스를 앞전에 말씀했지만 그런 과연 이런 물류센터 투자가 끝나서 온오프를 연결할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되면 끝이냐? 쿠팡의 케이스를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돈을 못 보니까. 아니요. 네.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OTT든 모든 무형의 자산의 가치를 밸류업 시킬 수만 투자가 또 들어가야 돼요. 네. 예, 그러면 과연 지금 이제 식품, 마켓, 그러니까 유통 플랫스, 쇼핑 커머스 쪽에서만 한계점이 향후에는 그러면 따라가지 말아야 되나?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